안녕하세요. 단아TV 운영자입니다. 단전호흡 그 시작과 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태식의 정의와 단전호흡법 외에 여러 가지 태식에 관련된 사항, 또 지난 강의까지 태식의 호흡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강의 이두 강의는 이 단전에 관련된 사항을 강의를 드리는데요. 단전의 정의, 여는 법, 단전수, 또 단전수와 이 수련을 하는 관계, 또 단계별 수련이 진행될 때이 단전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단전들이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전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한의학 대사전의 단전의 정의입니다. 성문, 음교, 기회, 관원혈의 다른 이름. 일반적으로는 관원혈을 말한다. 배꼽 아래의 신간동기를 말한다. 기공요법 때 정신을 집중시키는 곳. 옛 의학서에서는 배꼽 아래 부위를 하단전, 심화부를 중단전, 양미간 부위를 상단전이라고 하였다. 배꼽에서 아래로 삼치되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불교 대사전인데요. 영단을 제지하고 저장하는 부위, 상중하 3단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단전을 가리키며 배꼽 아래 3치 정도 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백과에 나온 단전의 의미인데요. 동양의학의 용어로 단전은 흔히 제아, 제아는 이제 배꼽을 얘기하고요. 제아 3치의 부위를 말한다. 성경에 의하면 뇌는 수회로서 상단전이 되며 심은 강공으로서 중단전이 되고 지혜와 삼치의 부위를 하단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세 정의를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배꼽 아래에서 세치되는 곳, 이 세치되는 곳이 하단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동양 쪽에서는 보통 이렇게 상중 하단전 세 개의 단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위는 보통 이제 이 배꼽에서 아래 삼치되는 곳인데 이 세치를 여기 보시면 이제 9cm, 즉 1치를 3cm로 봤을 때는 9cm가 되겠고요. 보통은 자신의 엄지손가락의 넓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넓이를 한 치로 보고 이 엄지손가락 세 개가 되는 곳, 이곳을 보통 단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미들은 약간 다르지만 보통은 배꼽에서, 배꼽은 이제 한의학적인 철자리로는 심골이 되고요. 지금 요 성문, 음교, 기해, 관원. 신골이 배꼽이고, 그 밑에 음교가 있고, 그 밑에 기해가 있고, 그 밑에 성문이 있고, 그 밑에 관원혈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르륵 연결된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성문을 하단전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성문, 기해 다음에 이렇게 성문이 들어가 있는데, 요 기해, 관원, 중간인 이 성문을 보통은 하단전으로 얘기하고 또 관원혈을 여기서는 관원혈을 일반적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관원혈을 단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이제 인맥상에 있는 즉 배, 이 피부 근처에 있습니다. 겉피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신간동기를 말한다 그래서 이 신간동기 같은 건 양신장 사이의 진기라고 해서 양신장이 신장에 저희가 보통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몸속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도 이쪽에서도 물론 임동맥상에 혀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온 상태를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들도 모두 상중하단전 중에서 이제 하단전, 뭐 강궁이 됐든 아니면 뭐다 표현하는 방식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배꼽에서 세치 정도. 이 세치라는 것도 사람마다 틀리고 혈자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마다 모두 그 위치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단전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결국엔 뭐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단전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저 나름대로의 또 단전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고 또 수련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는 게 각지 뭐 문파가 됐든 뭐 아니면 그 하시는 단체들마다 서로 이뭐 관원혈의 단전을 잡지 않으면 뭐 수련이 되지 않는다든가 성문도 마찬가지 이쪽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수련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완전한 수련이 된다라고 해서 단전을 정확하게 여기에 잡아야 된다는 등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저도 단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 보통 이제 동양적인 측면에서, 물론 차크라라는 개념 자체도, 인도라든가 티벳 밀교 쪽에서 이제 차크라라는 얘기를 하지만, 서양에서 이제 보통 이런 영성이라든가 단전호흡이라든가 이런 쪽을 가르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차크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이 차크라에 대한 개념, 어떻게 보면 정의도 되고 개념도 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차크라는 에너지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에 있는 에너지 센터다. 일곱 개의 차크라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뒷부분에 또긴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뺐는데 결국은 이쪽에서는 척추, 동맥 쪽이죠. 이분들은 이제 동맥 쪽에 있는 척추 부분에 일곱 개의 차크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각 차크라는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색깔, 또 특정한 작용을 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시픽 펑션을 가지고 있다. 또, 적당하게 우리의 심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단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 또는 이런 차크라에 대한 개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차크라 수련을 통해서 수련을 하는 단체들이 있고, 수련 또 관련된 이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물론 뭐 이분들도 전체적인 수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단전호흡하는 분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첫 번째 제가 이 정의를 보여드린 이유 자체도 이분들은 각각의 단전에 대해서 각각의 단전, 1차크라면 1차크라가 뭐 하는 역할, 또 물론 뭐 고유한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또 2차크라는 이 차크라가 어떤 신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어떤 기능을 좋게 해주며 뭐 이런 설명들을 대부분 하시고 또그 수련을 통해서 1단전이면 1차크라, 2차크라면 2차크라의 수련을 통해서 그쪽 부분이 좋아지는 그런 식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수련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이 차크라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찾아보면 굉장히
단계가, 수련 단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선도라든가 아니면 단전업 하시는 분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이제 제그 다음번 이제 강의에서도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그분들이 높게 나타났냐. 지금 이 의미를 설명드리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초보적인 그 단계의 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는 이제 분명히 이 강의에서도 나오겠지만 음양오행이 이 참나, 즉 우주의 이치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1단전, 2단전, 3단전이 무슨 색깔에 무슨 맛, 뭐 무슨 역할을 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목화토금수 오행의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간이면 간, 신장 각각 맡은 부위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소리냐? 빨간색은 신장을 좋게 한단 말이죠. 또 색깔로는 빨간색이고 물론 맛으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쓴맛이죠. 쓴맛을 먹으면 심장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얘기로 뭐 이런 강의라든가 발표를 처음 한 때라든가 이러면은 굉장히 심장이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쓴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떨리는 것이 좀 방지가 돼요.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쓴맛을 먹게 되면 심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행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쪽 분들은 대부분 접근을 하고 계신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타내는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현재 저희 이 선도 쪽이라든가 단전을 하고 있는 쪽보다 수행 단계가 굉장히 높은 이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단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가, 또 강의를 하고 하는 내용들 중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을 통해서 단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 자꾸 단전 호흡을 가르치면서도 단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그 단체마다 단전을 놓고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왜 니들 수련이 거기 고깃값밖에 못 가느냐. 쉽게 얘기하면 수련이 진행이 안 된다든가 이것이 단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성문에 잡으면 제대로 된 것이고 기에 잡으면 잘못된 것이고 관현을 잡은 사람은 또 관현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또이 단전 호흡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보면 뭐 단전 자리 잡기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그런 호흡을 통해서 직접 그것을 매일같이 단전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수련할 때마다 그 단전을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무명의 기관이고 몸에 없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분명히 몸에서 단전을 찾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몸에 있는 단전을 수련을 합니다. 근데 무형이면서 기관이 없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전이 변화하고 뭐 꽃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무형이라고 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그런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경험을 지적 체험에 의해서 느끼고 알게 되는데 실상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에다 관면이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티셔츠를 그림 있는 티셔츠를 입었을 때자그 티셔츠 앞에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 코끼리 그림이면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발은 어디에 있고 코는 어디에 있고 입은 어디에 있다. 이거를 지금 저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단전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혈자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체형은 모든 사람이 다 틀립니다. 배꼽 밑이 짧은 사람이 있고, 배꼽 밑이 긴 사람이 있고, 가슴이 큰 사람이 있고, 배가 넓고 좁은 사람이 있고, 그 체형이라는 것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혈자리 잡는 사람들은, 물론 한의사들은 전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 상태에서 이렇게 찾아내겠지만, 우리 일반인은 사실은 한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느 위치에다가 특정을 줘서, 응?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시거든요. 절대로 무형의 기관이고 몸이 없다. 그런데 느껴지는 거. 그것은,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원 차이 있잖아요. 몸, 우리의 몸도 다 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라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차원이 있는데, 이제 물론 저는 차원에 대해서 이제 바로 또 나오겠지만, 결국은 내 몸에 걸친 옷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인데 그 옷은 겉에 걸친 옷이 아니라 투명 옷이라서 속까지 다 들어가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저는 그 차원을 지와 천지인으로 해서 세 차원으로 나누는데, 이 차원이 왜 이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는 단전호흡을 통해서 양신이 출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양신이 출퇴돼서 이 양신이 뭐 북극성을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수련을 하면 단계가 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실상적으로는 양신이 가지가 않고 내 몸이 갔던 어떤 몸이 가서 양신을 거기 그 북극성이면 북극성에서 양신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양신이 간 것도 아니고, 나는 앉아서 이제 분명히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고 성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분명히 누군가가 가서, 물론 저겠죠. 제가 갔는데 거기서 양신이 이제 간 상태에서 양신이 나오거든요. 그럼 정확한 것은 뭐냐? 양신이 가지는 않은 거죠. 왜? 양신이 갔다면 양신이 도로 나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육체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데리고 양신을 갔죠. 그랬을 때 바로 누가 데리고 갔느냐? 바로 지신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원시 반본만 하면서 사람의 구조 이렇게 말씀드릴 때, 오늘 물론 강의에서도 나오겠지만 지신과 양신, 또 이거는 이제 음신이냐 양신이냐, 어떤 분들은 양신이 출퇴됐을 때 수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양신이 안 되고 음신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구조는 천지인으로 되어 있고 육신, 이는 육신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신은 천신에, 또 지신은 음신에, 바로 이 단전은 누구 것이냐? 지신과 천신이 가지고 있다. 그 지신과 천신의 옷을 나는 입고 있고, 그것이 내 몸속에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단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고 또 차크라 개념의 이런 단전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단전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2개다, 뭐 15개, 17개까지 지금 차크라, 제가 이제 최신에 이제 알아본 것까지는 17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전을 얘기할 때 12개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몸에 7개와 양손에 있는 노궁혈, 그리고 양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 이렇게 네 개에다가 이제 다른 하나를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또 그쪽도 그쪽 분야마다 또 이렇게 숫자는 같아도 이 위치하는 위치가 틀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단전이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길래 거기를 단전으로 놓을 것이냐? 용천이나 노궁은 불명히 기가 들어오고, 굉장한 기, 인체에 기가 들어올 때, 어쨌든 용천, 발바닥에 있는 용천하고 노궁은 굉장한 기를 들어오고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아마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기를 유입시킵니다. 단전의 역할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그 호흡의 유형을 설명드릴 때, 호흡이
막 넘어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 단전은 결국은 단전이 분명히 하거든요. 단전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찬다가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누구는 바로 찬나가 하는데, 단전이 움직이는 것은 단전이 움직여서 비나 빛, 빛이나 숨, 또 기가 움직이고 이동하고 저장되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이제 찬나가 하게 되는데, 숨이나 기, 빛에 저장을 할수 있어야 된다. 용천이나 녹음은 물론 들어오는 열도 하고 저장도 어느 정도 한다 그러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그 5분, 10분 할 동안에 들어오는 기나 빛, 뭐 이런 것을 저장할 만큼의 용량은 안 됩니다. 큰 혈자리는 맞는데. 또 유도를 한다 그랬죠. 용천이나 녹음은 분명히 나가고 들어오는 기를 받아들일 때, 왜 이제 보통 지치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손바닥으로 이제 방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녹음으로 나가거든요. 나가는 거는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도를 녹음 자체가 하지는 못하거든요. 녹음으로 들어오는 건 맞는데, 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녹음으로 빨아들이는 묻는 역할은 하지만, 그것을 빨아들이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인식으로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녹음이나 용천은 될수 없는데,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장, 유도, 이동하는 역할. 단전과 단전 사이를 3단전에서 바로 제가 18단전까지 올려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기줄이 됐든 아니면은 그냥 올라가는 중맥이 됐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도 올라가고, 바로 저장과 유도, 이동을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단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얼이 붙어 있다 그래서 단전이 될 수가 없어요. 단전이 주로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물론 말씀 안 드린 양신이나, 저 양신 위에 있는 양신이나 원신이라고 하는 것, 또 손양신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단전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이동을 단전이 시켜주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단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연결되어 생체적 역할, 또 영적 역할, 이거는 위에 설명드린 부분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다만 각각의 단전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한다, 무슨 역할을 한다, 저희 선도 쪽이라는 단전 호흡하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까지는, 물론 기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용하죠. 그래서 기치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7단전 차크라 개념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상중하 하단전 세 개의 단전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을 자극시켜서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거기에 해당하는, 그것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생체적인 기능이라든가 심리적인 기능, 영적 기능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요 무형의 기관이 그 몸이 없다 그랬고, 고유의 모양을 갖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선도 쪽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 여의주를 봐야 되는데 여의주를 안 본다. 뭐 여의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의주 맞습니다. 그리고 꽃. 바로 이 꽃은 차크라 개념에서 나오는 그 꽃이죠. 연꽃. 보통 연꽃 얘기하는데, 부처님 연꽃. 신선이 된 건지 부처가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연꽃 모양이 생깁니다. 근데 자, 무형의 기관이고 몸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고유의 모양을 갖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는 차원적으로 내 몸에서 지금 옷을 걸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 몸에 진짜 연꽃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여의주를 품고 있다든가 뭐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무형의 기관이고 몸이 없는데 왜 고유의 색깔과 모양을 갖느냐, 그거는 바로 몸에 걸친 무형의 이제 그 차원이 다른, 그 차원으로 저는 지신과 천, 지와 천, 천지인으로 저는 몸을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천 양신이, 또 음은 지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또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요 모양이나 색깔, 이것도 다음 시간에는 이 모양과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단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몸의 정중앙, 중맥 또는 충맥. 이제 중맥이나 충맥이라는 거, 선도에서는 뭐 중맥이든 아니면 또이 한의학적으로는 충맥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몸 가운데를 말합니다. 몸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의주,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여의주를 받고 또 꽃도 생기고 이러는데 모두 중간에 생깁니다. 중간. 지금 앞쪽에서 인맥이라든가 기에 관한 관원이라든가 성문은 물론 그분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죠. 또 안에 있는데 또뭐 꼬리뼈 쪽에 가까운 명문 쪽이 뒤쪽으로 가깝게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서양 또는 차크라 개념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척추 쪽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이것은 수련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끼고 매일 수련할 때마다 그 단전이 이제 느껴지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수련을 하시면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갈 때마다 이 18개가 다 열린 상태에서 옛날 그왜 이렇게 사람들이 갓을 쓴다든가 아니면 머리 위로 머리를 이렇게 치석 사서 이렇게 탑처럼 쌓는 모양이라든가 또는 모자를 쓴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차크라 그 단전을 의미합니다. 이 단전이 단전 수련을 하면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는데 뭐를 하냐면 이 18개의 줄을 쉽게 얘기하면 이 수련을 하다 보면 이게 몸에 없다고 하는 걸 본인도 느낄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꼿꼿이 서서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단전호흡을 하고 있다가 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좀 풀어지지 않습니까? 풀어져가지고 이제 등이 배라든가 이게 쑥 뒤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가 움직이고 있을 때 중맥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보면 바로 단전이 바깥에 빠져있는 상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 몸이 바로 서 있을 때 지금 기가 중맥을 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내가 몸을 쑥 빼버리면 이제 힘드니까 이제 하다가 좀 풀리면은 몸이 이렇게 왜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흐트러지면은 단전이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이게 튀어나간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서 지금 기를 받고 있었는데 내가 몸을 빼버리니까 단전이 바로 바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끝날 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18개의 단전을 줄을 쭉쭉 잡아당겨서 왜 이렇게 실에 뭐 곡간 같은 거 꼈을 때 이렇게 삐뚤빼뚤 할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서 이렇게 잡고 줄을 툭툭툭 쳐주면 왜 단추도 그렇고 쫙 내려가듯이 이걸 저는 정렬이라고 이제 기록할 때 항상 뒷부분에 이제 정렬을 하고 끝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18개 단전을 쭉그 위에서 실 잡아당기듯이 잡아당겨서 쭉 바로 세워준 다음에 끝납니다. 그러면 항상 몸의 정중앙에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수련이 끝납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충매 앞쪽도 아니고 뭐 뒤쪽도 아니고 18개 이제 밑에서 설명드리고 14개가 있죠. 18개고 14개. 이게 이제 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뭐 차크라나 법륜, 불교 쪽에서는 법륜이라고 얘기해요. 법륜을 돌리는 게 이제 바로 이 단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 강의에서 이 18개의 단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전은 몸 안에 7개가 있고, 그리고 지와 천 이렇게 해서 9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몸 안이라고 저도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위에서는 분명히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지신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지신은 어디냐? 내 몸하고 결합돼 있습니다. 육신하고 또 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천지인이 지금 이리 같이 있는 상태가 되고요. 단전 호흡을 해서 뭘 하는 것이냐? 바로 이 단전들을 깨워서 내 몸에 있는 천지인, 즉 지신이라고 한건 이제 몸신입니다. 귀신이 아니라 뭐 신도 아니고 지의 몸뚱어리, 천의 몸뚱어리, 천신 이
천과 지를 깨워서 결국은 자기의 단전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단전호흡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세트로 돼 있는데 구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천이 아니라 여기 지천이 밑에 깔리고 단전이 1, 2, 3, 4, 5, 6, 7, 요 몸에 있는 요 단전이 그대로 위치하게 돼서 18개의 단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으로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음양오행이냐? 뭐 대맥이 이렇게 오행 물론 말씀도 하고 임동맥이 오양이 되겠죠. 음양이 되죠. 임동맥이 그런 작은 차원 음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천지가 음양이 되죠. 부모가 음양이 되고 또 남녀가 음양이 되고 몸에서의 임동맥도 물론 음양이지만 그것 때문에 음양이 아니라 굉장히 본원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그 하나가 천 결국은 하나로 물론 나와 있지만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세 개의 덩어리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제 밑에 14개의 단전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은 어쨌든 우리는 18개, 육신 쪽으로 와서, 부천 쪽으로 와서 18개의 단전이 이런 식으로 지신과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천신의 단전을 9개를 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응 관계에 있고, 천지인, 이제 천부경에 일척시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도 물론 천부경을 그전서부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듯이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음양오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도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했었기 때문에 천부경 또는 뭐 하도낙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할때 숫자만 나오면 일은 뭐 있지 않습니까? 뭐3 나오면 천지인, 뭐, 4 나오면 사상이요, 5 나오면 오행, 2 나오면 음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 수련을 하고, 봤을 때, 이제 사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왜 계속 사람이 돌아가느냐, 이 전생 또 계속 윤회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이 수련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알게 된것 같아서 이제 그걸 말씀드릴 때 여기 양신에 밑에서도 물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위에 양신 요 9개 있지 않습니까? 요 9개는 뭐가 되느냐? 요 자리에 정보를 뭘 가져왔느냐? 양신이 그 9대손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아들 양신, 손자 양신, 증손 양신 뭐 이런 양신이 이제 분화가 되는데 요것들이 바로 그 손양신에 대한 정보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9개의 지신에 있는 거, 이 지신의 9개의 단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냐? 바로 말, 그, 이 도의 근본이 되는 바로 참나, 하나님이 바로 이 9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신은 여기에 가지고 있고, 9개. 손양신들은 여기에 9대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9대손까지 나온 사람이 없어요. 현재. 9대손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9대손은 그럼 진짜로 뭐 신선이 뭐 분화돼서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 화신체가 뭐 천만억 화신체 뭐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그게 진짜 화신체냐? 절대 아니라는 소리죠. 여기는 바로 뭐냐 이게 사람의 운명이 하늘에 달려 있다 그랬죠. 여기가 바로 당신의 전생의 정보를 가지고 즉, 당신의 업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 것. 이게, 우리들은 뭐, 이거 뭐, 아들 양신 나오면 뭐, 복내 신선, 뭐, 증손 나오면 뭐, 대라 신선, 뭐, 신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선 아닙니다. 당신의 업덩어리. 쉽게 얘기해서 당신의 전생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에. 그래서, 요, 아들 양신은 5개, 손양신은 25개, 5개씩 늘어납니다. 그게 오행, 이제 오행 운동할 때 그거 받으러 가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카드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데, 카드에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정보대로 받아오는 역할을 오행 운동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게 되면 몇 개가 되냐면, 190만 개가 돼요. 190만 개 자손이. 190만 개. 그 자손은 190만 개가 아니라 당신이 190만 개,
그 수많은 경우의 수에서 당신이 했던 일들을 계속 기록해놓은, 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각각의 부분이 다섯 개는 뭐 형이 될 수도 있고, 내 몸덩어리에 대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저 뒤에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도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인간의 이 팔자가 하늘에 달려 있는 게 당신이 한 일들, 여기에 위에 하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당신이 팔자가 이 하늘에 응? 걸려 있는 이게. 그러면은 수련을 해서 보통 수련하고 돛 닦는 사람들, 또 남의 그 업장 해소해 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을 해소할 수 있다 해서, 물론 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건 마찬가지죠. 이 업덩어리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도가 제가 이제 끝까지 가보고 당신이 어떻게 살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평생 도만 닦다가 죽으면 결국은 그 업덩어리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 이게 하늘나라가 더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선천에 당신이 먼저 살았던 데, 그리고 다시 육신으로 와서 살다가 다시 하늘나라 가서 그쪽에서 살다가 다시 또뭐 육신으로 오든 아니면 동물 세계로 가든지 이렇게 윤회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회를 하면은 그럼 과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부처님의 삶은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 세상에서는 어떤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설명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련은,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한게 아니라 수련으로 지금 가는 중에 있는 거를 일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왜 일부러 여기를 설명을 드리느냐, 그 업덩어리가 지금 밑에 깔고 앉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서는 천신의 몸은 지금 후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몸덩어리가 아니고, 여건 별명이 기신이라는 건 알고 있죠. 기체. 쉽게 얘기해서 음양을 얘기할 때왜 음양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인간은 육신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음덩어리이고, 천하 하늘에서 후천에서 천신으로 살때 쉽게 얘기해서 뭐 천신이라고 해서 신은 아니고, 하늘의 몸덩어리를 가지고 살 때는 기체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여기도 천진으로 돼 있고, 몸덩어리는 육신이 아닌 기체로 됐든 뭐 그것은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구조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7개의 단전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천지가 위아래에 있고 5개가 됩니다. 우리가 요기하고 요기 백해하고 목에 이렇게 인당하고 해서 3개 있던 것이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련을 해 보시면은 수련 과정에서 그대로 보여주는데, 단전이 요기로 하나가 돼서 7개 있던 것이 5개가 되고, 천지로 하나가 이제 돌아가게끔 되기 때문에 5개의 단전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가지고 있던 것이 지신이 이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신. 여기는 천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밑에 있는 깔고 앉아 있는 이 지신의 정보. 이 정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정보는 마찬가지로 그 정보에서 왔습니다. 제가 아까 위에 있는 단전 9개, 그게 전생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자, 그게 사라진 거 아니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카드와 같아서 그대로 여기에 입력이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돌을 뭐하러 닦느냐? 돛 닦아도 안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만이 돌을 닦고 당신이 어떻게 살지가, 쉽게 얘기해서 그대로 지금처럼 살면은 그대로 여기에 정보 덩어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선업도 있고 뭐 악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알아야, 아, 내가 앞으로 여기에다 여기 입력하는 데다가 좋은 거를 쌓아놓지 나쁜 거를 쌓아놓지, 도 닦으면 신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말씀 뭐 복내 신선, 아들 양신 남은 뭐뭐 대라 신선. 응? 저도 신선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사실. 신선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신의 정보를 가지고,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법을 통해서 뭐 전생을 보고 싶다 해서 원상법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인당을 개발해서 전생이나 뭐 미래를 보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전생은 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 당신의 지금 모습을 보면 되거든. 그 정보에 따라서 당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신 팔자, 어? 뭐 같다 그래서 일부 돌을 닦는지 아니면 뭐 좋은 팔자가 돼서 돌을 닦는지 몰라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구나. 아, 그러니까 고쳐야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아, 내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잘 살아야지 하면서도 뭔가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 나는 전생에 이랬기 때문에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열 중에 아홉은 대부분 그렇고, 한명 그나마 깬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 전생에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니까 고쳐야지. 시련이 와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백에 하나나 열에 하나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런 거볼 필요 없고, 자, 제가 좀 저거 한 것은 결국은 여기에 다 깔고 앉아 있더라. 그 정보. 그러니까 천생애가 뭐 돌을 닦는 이유 중에 천상에서 뭐 쾌락을 누리는 등 이런 그 표현들이 책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부경의 그 삼일신고 이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천부경 그 삼일신고에 나왔듯이 뭐 계문 만개의 선이라든가, 어? 만개의 덕 쌓아야만이 거기 가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기록하고 있는 데가 여기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만개의 선이든 만개의 덕을 쌓든 쌓아야만이 거기 가서 누린다는 거예요. 돌을 닦은 것은 그거 그 이치를 깨달은 데 있는 거지. 깨달았다 그래서 어? 아니 이제 돌을 닦았다 그래서 천선이 되거나 뭐 대라 천선이 되든 뭐 양심만 나오면 뭐 어? 성공했다. 어떤 분들은 뭐 양심만 나오면 아니면 여기까지 내 인생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단계 가는 거 굉장히 빨리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것까지 제가 단계는 하나까지인데 이거는 하나를 넘어가서 이제 천인이 되는 쪽. 이쪽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지인,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전을 이제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357 단전이 주단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246 단전, 요게 6 단전이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인당 수련은 합니다. 그리고 24 단전, 2 단전과 4 단전이 주가 되는 수련을 해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자, 단전을 여는 방법인데요. 단전을 여는 방법은, 자, 빛, 소리, 색, 파동의 공통점은 주파수다. 그래서 주파수 얘기 잠깐 한 적도 있었을 거고, 뭐 전기의 볼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압을 높이는 거다. 우리의 몸의 전압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누가 해주느냐. 그러니까 빗몸이 됐든 아니면 피부홉이 됐든 제가 피부홉 얘기했잖아요. 피부호흡을 해줘도 피부호흡을 받을 수 있는 저장고가 있어야 되고, 볼트가 높아지면 쉽게 해서 만 볼트 배락이 떨어졌는데 배락을 잡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그걸 잡지. 볼트가 높아지고 주파수가 높아지는 건 좋은데 결국은 몸에서 이 단전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수련을 과정을 단계를 거치면서 하게 되는데, 이 단전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가 이제 공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단전호흡 할 때, 자, 호흡을 공명시킨다. 그래서 제가 명상 음악을 들어라. 특히 차크라, 1, 2단전, 3, 4단전, 7단전까지 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어차피 호흡을 하는, 호흡이, 물론 저는 호흡을 했으니까, 이 아니라 결국은 호흡이 제일 자극적인,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호흡을 하면서도 또 음악으로 들으면서 진동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따분하게 하지 말고 음악을 듣더라도 명상음악, 뭐 피리소리 아니면 자연소리 듣지 말고 1단전, 2단전, 단전을 자극하는 음악을 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바로 공명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깨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 거예요. 결국은 단전을 자극시키는 방법인데, 예. 자, 빈몸으로 바뀌는 거. 보통 빈몸상화술 쪽은 회강반주라든가 명상하고도 물론 관계가 있고, 정확하게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문, 소리죠. 진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염불 위는 거 마찬가지고. 그리고 호흡.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거죠. 명상법, 마찬가지로. 단전을 자극시켜서 결국은 그 명상법에서 이제 결국은 태식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전 호흡에 저기 힘드신 분들은 호흡이 위험하고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회강번주 시켜서 제가 의수단전하고 사라짐 하는 거 이렇게 호흡할 때 알려드린 것까지 하신 상태에서 그냥 명상만 하시면 마찬가지로 숨이 이쪽에서는 호흡을 하는 쪽에서는 호흡을 늘려서 숨이 멈춘 것처럼 하는 거고, 명상법에서는 마음을 고요히 해서 결국은 이제, 마찬가지로 숨이 멎는 단계로 가는 단계가 됩니다. 청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습니까? 공기는 들어와서 오투가 들어와서 결국엔 우리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청기는 호흡으로 들어오고, 지기,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 음식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지기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음식에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이 맛이 되는 게 되는데 맛, 색깔, 냄새 이게 이제 음식을 보면 어떤 건뭐 맛이 있고 맛이 없는 거 있고 색깔이 좋은 거 있고 색깔이 나쁜 거 있고 냄새가 좋은 게 있고 뭐 고유의 색깔, 고유의 맛이 있는데 결국에는 색깔이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먹고, 냄새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냄새가 싫어도 쉽게 얘기해서 뭐 삭힌 음식들 있죠. 맛이 있으면 먹죠. 한의학에서 한의학의 원리가 이제 맛, 색, 냄새가 이제 다 오행으로 해서 색깔과 고유한 맛 맵고 짜고 맵고 짜고 달고 뭐 해서 다섯 가지 맛, 요 다섯 가지 냄새, 다섯 가지 색깔이 다 공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약에서 약재가 쉽게 얘기해서 사과는 빨간데 색깔은 빨가면은 이제 심장을 좋게 하는 화가 좋은데 아 맛은 시거든요. 그럼 어느 쪽이냐? 맛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과는 간에 좋다 그래서 간에 좋은 거를 밤에 먹거나 늦은 저녁에 먹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먹으면 황금이고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그 오행의 이치에 따라서 맛이 색깔은 새빨가서 새빨가면 침이 고이고 새빨가면 환데 결국은 시큼하기 때문에 이게 침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맛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기는 공기를 마시는 건데, 결국에는 호흡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물론 지금은 저희가 단전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자극을 못 시키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코로 들어와서 단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자, 몸중앙이 있다 그랬죠. 단전이. 코로 해서 들어오면은 결과적으로 인당이 되는 7단전 부분을 조금 자극시키고 밑에 있는 목단전을 자극시키고 가슴단전, 태양총, 그리고 하단전으로 내려오죠. 물론 내가 하단전에 주고 싶어서 다 하단전으로 끌어내리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단전을 다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전 호흡에서 단전이 된 다음에 만약에 태식이 됐을 때 열린 단전수를 보면 이 위에 있는 게다 열려 있는 거예요. 물론 소주천이나 대맥주천을 돌려서 뭐 맥을 연결시켜서 임동임력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뭐 위에 것까지 단전이 열렸네 상중하 단전이 열렸네 하지만 호흡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거치고 내려오거든요. 자극을 주거든요. 물론 최종적인 자극은 여기에 모아놨지만 제가 단전
단전 인식 시스템, 그거 말씀드릴 때도 했지만, 결국은 위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 거기를 자극하고 내려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직접 자극은 하단전에 주지만 위에 걸쳐 있는 단전을 모두 자극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하단전만 하다가 탈식이 돼서 단전을 이제 다른 단전들을 이렇게 수련을 하다 보면 다 열려 있는 거죠. 다 다섯 개거든. 그래서 결국은 연불이 됐든 음악이 됐든 주문 다 단전 여는 거 맞습니다. 고유의 방법들이고 색깔로 명상을 해도 마찬가지로 단전에 자극을 주는 건 맞고. 그런데 다만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뭐 능력이 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자, 단전의 수, 그 의미와 수련 관계. 이것은 이제 원시 반본이라든가 사람이 구조할 때 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적어되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뒷부분에서 어차피 원시 반본과 사람이 구조할 때이 설명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양인은 정기신, 즉 상중하 단전의 3단전 위주와 차크라 개념의 7, 9, 12, 17개의 단전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선천 세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제 후천이고, 선천 세계는 이제 뭐 하늘나라가 됐던 여기를 의미하는, 정확하게 이제 안 나타나 있는 상태죠. 물론 뭐 귀신 상태 아니면 뭐 신선 상태, 그거 그런 식으로 물론 감을 잡고는 있지만, 단전은 18개, 로 천지가 각각 9개로 서로 상관계 있다. 이건 위에서 말씀드렸고, 9개는 각 천지가 1개씩, 그리고 몸 안에 7개. 후천 세계 인간은 육신과 지신이, 선천 세계에서는 지신과 천신이 주가 되어 천신과 지신의 영향으로 살아간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늘에 뭐 운명이 걸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결국은 결합은 사람과 지신이 결합되어 있어서 천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왜? 그 천이 갖고 있는 정보가 전생의 정보라 그랬죠. 거기에 당신이 쌓아놓은 선업에 따라서 내 인생이 지금 결정된 것이고, 또 지금 쌓고 있는 업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밑에 깔고 앉아서 천신에서는 이제 한다. 이제 원방각과 방각이 바로 이것에 의해서 나온 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천세계 인간은, 아홉 개의 단전이 있고, 선천의 세계의 인간은 한 개의 단전 밑에 존재한다. 1단전 밑에, 그러니까 밑으로 존재한다. 우리 같은 경우 18각과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천신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있다 이 얘기고, 자, 아홉 개의 전생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위에서 설명했던 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신은 몸 안에 지신이 가지고 있다 그랬죠. 몸 아홉 개의 단전에 다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는 왜 이제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머릿골에 있느냐, 심장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수련을 통해서 이 원신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보면은 아, 원신이 어디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 하나님이 이제 물론 삼일진고에서 얘기하듯이 머릿골 속에 내려와 있다라고 했는데 머릿골 속에 그럼 있는 거냐? 머릿골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각상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신이 정으로 바뀌는 기화신을 하지 않습니까? 기화신. 그 과정이 원신이 몸에 들어오고 전생의 정보 즉 천신의 아홉 개는 양신 출체 과정에서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정보들이 들어와서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 몸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원시 반본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9대손까지 분열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재견성, 상견성 저희들이 이제 표현하는 도덕능분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신의 단전은 미리 열어 수행 속도를 높인다. 이제 뒤에서도 다시 설명했는데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죠. 왜 단전 그러면 상중하 단전 세 개만 하지 수행 속도 높여지는 거또 둘째 뭐냐 재견성 상견성 못한다 그랬죠.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 재견성 상견성까지 가는 분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건데, 또 모르죠. 뭐, 얘기를 안 해서, 말씀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나타난 현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 단전수가. 또, 제가 이건 미리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동 주차는 일어나는데, 그 자동 주차 일어나는 숫자를 세어보면, 자신이 열려서 활성화된 단전의 숫자다. 그러니까, 자동 주차는 그러면 왜 하겠습니까? 자동 주차는 한 대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괜히 그 주차를 할까요? 바로 다음 단계에 갈때그 필요한 그 대약, 쉽게 얘기해서 단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약들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이 주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약을 10번, 18번, 한번 돌아갈 때 18번 돌려주는 사람하고 5개 돌려주는 사람하고는 속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는 속도적인 측면, 또 완전성에 대한 측면에서는,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9개 9대성까지 다 나오느냐, 재견성 상견성밖에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원신이 제대로 된 원신이 나와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참나와 함께 있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정확성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음양 오행이 이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원신에 대한 의미와 원기, 원정, 원신이, 이 원신은 같지 않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원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한문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한글로 표시를 했는데, 한문이 원신, 물론 또 원신, 원기, 원정에서의 그 원신도 각게 표시하는 분도 있고 다르게 한문으로 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참나라고 하는 이 원신과 이 원정, 원신, 원기, 여기에서의 의미가 다르다. 결국은 오행이 다섯 가지의 요소가 다 포함된 부분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원신이다라는 의미고요. 다음은 이제 태식이 수행 전부도 아니지만 결국엔 태식 없이 수행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엔진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결국엔 태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도 아니겠지만 결국엔 이런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선정이라든가 또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태식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표현은 뭐또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자꾸 무언가 지혜를 얻는다든가 뭐 깨달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말고 결국은 자신이 이 수련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회 현상들을 처음에 호흡 관찰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호흡을 관찰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수련이 단계 단계 갈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을 물론 신비 현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가 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수련하는 동안은 깊이 관찰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신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전호흡은 기에너지, 빛을 수련하는 과정으로 이치는 그 속에서 찾아야 한다. 바로 그 말이죠. 18개의 단전을 말씀드렸는데 상중하 단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결국엔 나머지 단전들도 모두 열어야만이 또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은 상중하 단전에 치중하면은 수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모든 단전들을 열었을 때 속도와 완정성 제가 이 단전을 18개나 14개를 보여드리면서 원신이라든가 아니면 또 선양신들의 의미를 설명을 드린 이유도 이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원신은 분명히 이제 나오게 되는데 9개의 요소에 있는 원신을 모두 가진
왔느냐, 아니면 상주하단전, 삼단전으로부터의 원신을 가져왔을 때, 또 마찬가지로 선양신에서도 재견성이냐, 삼견성이냐, 뭐 사견성이냐 이런 의미를 떠나서 결국은 모두 열린 상태가 돼야 견성이든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그런 자신의 업에 대한 정보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8개의 단전 모두 여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그러면은 18개의 단전, 특히 위에 있는 단전 중에 업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제거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결국엔 그런 업들이 저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판단이라든가 결국은 참나와 에고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에고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을 처음에 제가 욕심 내려놓기 이제 말씀드렸을 때도 결국엔 뭐 불교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진치 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런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결국엔 그 부분에 업에 해당하는 위에 9개의 단전에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이 5개의 성을 다니면서 카드로 이렇게 받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카드의 정보는 남아있지만 카드로 받아왔던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에서 가지고 있는 에고의 성격은 일단 보류가 되는 겁니다. 수행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역으로 가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반납한 상태가 됩니다. 다만 반납을 했어도 결국엔 카드에 그 기록은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수련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일상에서 다시 생활을 할 때는 참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이 잠시 보류된 상태가 돼서 생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참나와 같은 제가 왜 음양오행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업을 선업을 쌓느냐 악업을 쌓느냐의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만이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장애 요소가 되는 과거의 업들은 일단은 보류된 상태에서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선업적으로 또는 이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데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뭐 업이 안 없어지니까 뭐할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가 그래서 수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련으로 끝나고 신선이 되는 게 아니라 수련을 마친 후에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서 그 공간에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이치에 맞는 업들을 쌓느냐 안 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업을 못 없앤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고 자, 그것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생활하는데 방해를 하거든요. 내가 어떤 음식에 욕심을 낸다든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이런 감정들을 적어도 일어나지 않게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치대로 포인트를 쉽게 얘기하면 쌓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련의 의미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물론 이 뒷부분에 설명드린 부분은 원시 반응과 또 사람의 구조. 저는 이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해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후가 됐든 현재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데 뒷부분에 이제 다시 또 이런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전 정의 또 그리고 여는 법, 단전 수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또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련이 되는 동안에 이 단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보았던지, 뭐 여유주라든가 꽃이라든가, 또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모양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수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